만약 이쪽에서 절로 공격한다고 치면 내가 최대한 좀 그 스밍파처럼 그러니까 본인들의 한 2, 30%만 하고 체육 선생님들을 불렀었는데 너무 좋았어요. 네. 그래서 아 이거는 꼭 한 번 더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또 제 사촌 동생 친구들 이 친구들이 대학생 때 전국 그 동아리 축구 대회에서 1등을 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스밍파가 되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. 심으뜸은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무조건 이쪽으로 드리블 하고 여기서 툭 치고 뛰어. 진짜처럼 약간 빙의해서. 걔네들은 막 거의 들어가 있어. 근데 네. 처음에는 수비부터. 네. 수비 처음에 우리도 압박할 할 거야. 네. 네. 준비. 오, 계속 계속 됐다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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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계속. 오케이 굿. 나비. 좋았어. 아빠 굿. 좋아 좋아 좋아. 카린 나가야지 카린 이때는 나가야 돼. 그렇지. 오 오른발. 아이. 잡았어. 지금 여기서 볼 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뒤로 보고 있었잖아. 이 상태에서는 얘가 뒤로 돌아 있잖아. 이때는 이렇게 잡아야 돼. 얘가 만약에 돌아서서 쳤을 때, 이거를 쫓아가는데 이렇게 쫓아가라는 거야. 알았지? 오케이. 다시 준비. 세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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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죽겠네 이거. 지금 혜인이 벌써 묶였어. 와, 애기 빡세. 애기가 빡세다니까. 나 애기 안 만나고 나도, 싶어. 자, 분명히 여기 애기가 이렇게 있으면 으뜸이 무조건 이렇게 왜? 애기가 붙어있을 거야. 분명히 오범석 감독도 분명히 으뜸이한테 갈 때 애기 보고 바짝 붙으라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. 그런 거 어때? 자, 하면 다시 희망한테 6톤 내주면 돼. 희망한테 6톤 내주면 돼. 자, 그러니까 내가 애기야, 그거 잡고 2톤. 잡고 올 때 한번 줬을 때 치고 가더니 그렇지, 이렇게. 이렇게? 무조건 봐봐, 힙합 쪽에서 빌드업 시작할 때 힙합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. 네. 네. 알았지? 네. 그렇지. 오케이, 나이스. 굿. 그렇지. 또 패. 이게 봐봐, 이게 3자 패스라는 거야.